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 네, 요거 드디어 나왔죠? 이제 어떤 거죠? 김영수 선생님, 소개 간단하게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학술 연구 교수처럼 이제 박사 과정이고, 박사 수료를 했거나, 이제 한 학기 정도, 경과한 재학 중인 사람들, 기본적으로 아마 거의 수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이제 코스하고 끝나고, 이제 내가 논문을, 학위 논문 쓰면서,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그걸로 같이 이제 논문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최적일 것 같은 사업이고요. 지금 5월 24일까지 마감인데 2천만 원. 네. 맞죠? 제 기억이 맞죠? 2천만 원. 네. 그래서 2천만 원 주는 BU형인가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사업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박사 아직 학위 받지 않고 학생 위주로 아마 뽑는 것 같습니다. 인문사회에서.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김바로 선생님 우리 컨텐츠 찍은 거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 연구 제안서를 잘 쓰실 것인가 그거를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학위 받고 제안서를 올해 정말 많이 썼거든요. 올해 초에 1, 2, 3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실제로 심사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 네네 그래서 전업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요 이게 되든 안 되든 한번 써보는 경험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게 일단 써보면 아 나의 연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포장 혹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것도 알수 있고 연구 제안서 쓰는 거를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학교가 이제 한국중앙연구원밖에 없잖아요. 김바람 선생님 수업을 딱 그걸 이름을 딱 걸고 하는 수준의 수업이 그거밖에 없는데 한번 정도 써보고 서로 읽어보고 피드백 해주면 진짜 좋은 일이 될것 같고요. 옛날보다 서류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간소화돼서 한번 써보길 추천합니다. 네. 유인태 선생님은 또 많이 쓰십시오. 돈 아, 벌어야죠. 진짜, 정말.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사실 그 신진이나 저희 학술연구 교수나 최소한 1년에 몇편 써라. 그 KCI 논문을 몇편 써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2년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습니다. 잘 보시면, 어디에도 의무적으로 몇 편을 써야 된다. KCI 논문을. 이게 없어요. 하다못해 BK에서도 뭐, 강제는 못하지만 강력하게 권장하잖아요. 논문 쓰는 걸. 근데 여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 네. 전혀 없어요. 뭐 다른 거하고 정말 그 중복이 안 되는 건 학위 논문 있는데. 쓰는데 집중하라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학위 논문을 쓸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얘가 지도 교수?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아래쪽 쭉 가면은 기본적으로 요런 게 있고 쭉뭐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기본적인 연구계획서 내용이고요. 요거 자체는 보시면은 그리고 오픈 평가로 진행됨.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은 이제 신진이나 이런 거는 블라인드 평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질 않아요. 근데 이거는 누군지를 밝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심사위원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연구를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 효과는 무엇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은 뭐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슨 활동을 했거나 뭘 했어도.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정확하게 내가 논문 쓴거 있으면은 이런 논문 썼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밝히시고, 이런 학술 활동도 했습니다. 라고 밝히시면 됩니다. 그게 여기서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본 목표는 사실 정해져 있죠. 학위 논문은 네, 거의 정해져 있는데 학위 논문을 잘 쓰죠. 네, 학위 논문을 대학원 잘 설출하기.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연구 결과 향후 진로 계획도 뭐 거의 사실 픽스돼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박사 과정생이 박사 졸업을 해야죠 일단. 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재미있게 봤던 게 대표 연구실적을 여러 개를 못 쓰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씩 사실상. 뭐 여기 밑에다가 조금 뭐 추가 기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메인에다가는 하나밖에 못 쓰게 돼 있고요. 이게 있어요.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추천서. 아, 추천서가 있었군요. 추천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추천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보시면 연구 책임자로서의 책무, 결과 보고서 및 결과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의무로서, 책무로서 해주셔야 돼요. 그냥 막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은 논문도 딱히 요구하지 않잖아요. 알아서 공부하라는 거지만 그렇다고 너무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대부분의 추천인은 지도교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도교수가 알아서 기본기는 하게 해라 뭐 이런 마인드로 보이고요. 신청 자격 요건은 뭐 그냥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추천인 저는 이제 제가 이걸 쓰는 사람이 아니고 추천자잖아요. 추천자. 그래서 추천자 관련된 의무사항이 어디 있나라고 열심히 찾았는데요. 유지만 하라고 나오지, 추천자에 대한 또 다른 그 제시 조건이 없어요. 없어. 없어.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뭐 유념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거 연구 기획서 쓴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두 가지. 만 뽑겠다면 한 가지는 양식에 맞춰라 제발. 모든 건 양식에 맞춰라. 이 양식에 이렇게 보시면은 적혀 있잖아요. 분명히 2년짜리라고 해놨어요. 근데 1년짜리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크게 그리고 노랗게 경고사항들을 다 적어놨어요. 13포인트 권장이라고 해놨고 10쪽 이내라고 적어놨어요. 제발 이렇게 적어놨으면 그렇게 꼭 반드시 지키세요. 아예 여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경고를 해놨잖아요. 예. 그리고 인용자료하고 데이터 출처 명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중요 사항들이 또 적혀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참고로 여기 적혀 있죠? 작성에 관한 설명 내용은 나중에 제거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거하기 전에는 마지막까지 이걸 유지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준수했나를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제발 형식 지키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 있는데 1차 연도만 쓴다. 봤어요, 제가. 그런 비슷한 경우를 봤어요.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형식 지키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다음에 요거죠. 결과 평가를 어떤 식으로 가냐. 네? 그쵸? 이제 결과 평가고 신규와의 선정 평가. 결과 평가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선정 평가 보시면 학업 및 학업 계획의 우수성이라고 나오네요. 여기 보면 학업 계획과 연구 내용이 우수한가? 이건 뭐죠? 이 연구계획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위쪽도 또 뭐죠? 역시 연구계획서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두 가지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연구계획서를 잘 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두개 합쳐서 50점이죠? 50점. 그 다음에 연구자 역량 및 연구 환경이라고 돼 있죠.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성과들이에요. 이게 30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논문을 쓴게 있다라고 하면, 어우, 지금까지 논문 썼어? 인정해줄게라고 해서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30점. 나머지 30점이 발전 가능성 및 기대 효과인데요. 사실 예로 이걸 평가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쉽지 않아요.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수가 갈리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여기에 대한 제 독창성은 생각은. 좀안 되나요? 네? 독창성. 독창성? 연구계획의 독창성. 저 독창성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렇긴 하네요. 이게 독창성이 양날의 검이어가지고, 너무 독창적이면 그게 허무맹랑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사실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독창성, 이게 독창성인지 실현 불가능한 몽상인지 사실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거죠. 2년짜리니까 짧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딱 정량지표로 거의 나오잖아요. 얘가 평가하기가 제일 쉽고, 그러니까 심사자 입장에서. 그 다음이 이거는 기본적인 학술적 글쓰기가 됐느냐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형식을 지키느냐. 형식을 안 지키면 무조건 마이너스겠죠? 손쉽게? 근거가 있잖아요. 이거 형식도 안 지켰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형식 지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당장 어차피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국에 있었으면서 해결이 되니까. 제 대략적인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건 이공계, 얼마 전에 저는 이공계도 하나 제 개인 과제를 하나 썼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다섯 장이었거든요. 인문계는 10장. 맞네요, 많긴. 네. 네, 기본이. 우리 인문계가 입 밖에 살아있지 않아. 말고. 인문계를 모독하지 마십시오. 아니, 모독이 아니라 다섯, 아니, 무슨 소리. 입 밖에 살아있지 않다뇨. 그 유명한 말 있잖아.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떠가지고 살아남을 거라고. 그쵸, 윤태 선생님? 특히 당신은 살아남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가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